캐논 RF 50mm F1.8 STM 렌즈는 촬영 거리에 따라 렌즈 경통이 좀 도출이 되는 그런 타입의 렌즈가 되겠습니다. 현재 무한대 쪽이고요. 현재 1m, 0.5m, 0.35m, 0.3m까지 최대 이 정도까지 돌출이 됩니다. 내부 회전은 없기 때문에 PL 필터 같은 편광 필터를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고요. 근접 촬영 능력이 상당히 좋은 표준 단렌즈지만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약 30cm 근접이 가능한 렌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돌출이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. 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렌즈들의 최소 촬영 거리 정도의 구간이 되기 때문에 돌출 폭이 그렇게 있지만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또 이렇게 무한대 쪽에서 작아집니다. 어쨌든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원을 껐을 때 끄게 되면 자동으로 경통이 돌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휴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불편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